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학 이박사님이 알려주시는 인간 문화재 이야기, 오늘은 전설의 판소리 명창입니다. 네. 누구십니까? 박봉술 명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어요. 네. 네. 제2의 송만갑이라고 네. 이제 아버지가 사람들이 네. 지어준 게 아니고 몸이 다르잖아요. 목소리가요. 박봉술의 형님 네. 박봉래를 예. 제2의 송만갑이라고 아~ 네. 그건 이제 박봉술의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봉술을 제2의 송만갑으로 키워야 되겠다. 박봉술 그러면 뭐 우리가 익히 네. 이쪽 남도에서는 예. 예, 잘 알려진 적벽과 많이 예. 들었습니다. 그럼요. 불의 예. 출신이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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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되신데요. 예. 20세기 판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명창이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만큼 강도군 선생님의 이제 구술이 남아 있어요. 예. 아들을 그러니까 송만갑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다 따불었다는 거예요. 아, 박만조님이. 박만조님이. 그러니까 박만조 아버지는 명창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 복도 잘 치시고 상당히 그런 좀 격조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이거를 이제 박봉래 그 큰 아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그냥 따불었어. 예, 예, 예. 강동원 선생님 왈 그런 이제 일화가 있고. 아버지가 이제 엄청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막둥이인데 예. 박봉술을 이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죠. 자기가 이제 따놓은 놈도 있었다. 박하사탕을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열성적으로 소리를 가르쳤다. 박하사탕을 물면 이제 목이 아마 더 시원하니까 좋았던 모양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가르쳤다. 다음에 이제 박봉술의 어머니가 조임순인데 네네. 이 외가가 이제 조몽실, 아~ 조몽실, 예. 능주 식인꽃의 조도화, 예. 조동선, 조농선, 조금행, 조금행 있잖아. 예. 뭐 창극 뭐 이쪽. 예. 그다음에 가야금 병창 오태석. 예. 이게 전부 외가예요. 와, 엄청난 집안의 핏줄이군요. 여기는 형제들이고 나머지는 친척이고. 그런데 이제 이 박봉술 선생이 소리가 평은 엄청 좋았는데 박봉래는 예. 박봉술은 목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목이 부러진 것은 뭐냐? 목이 계속 쉬기만 하고 이렇게 목이 꺾였다고 뭐 그런 목이 꺾였다고도 예. 그러고 뭐 예를 들면 100일 공부를 하는데 예. 5월 단오에 들어가고 8월 추석에 나와. 예. 그런데 가면 목이 쉬어갖고 나왔고 이러면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득음의 경지로 올라가야 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죠. 성공을 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암성이라고 해가지고 예. 통성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뽑아가지고 길게 뽑아내는 이런 소리요. 통성하고 대비되는 암성. 예. 그런데 이 소리가 쫙 끝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암성으로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 소리를 박봉술 선생이 개발을 한 거예요. 아, 그 창법 자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곳으로 한 김생 내려와. 구준목으로 대성한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봉술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목이 힘들었을까? 부러졌다 꺾였다 이 말이 이제 요새 의학용으로 하면 성대결절 정도. 그러죠, 성대결절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보면 득음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만.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성대결절이야. 아, 득음이 성대가 말하자면 좀 매끈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너덜너덜한 거죠. 결절이 잡아버렸어. 그러고 그놈이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그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이 아주 이렇게 하는 이제 목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결절로 성대 결절로. 그래갖고 이제 언제 소리 대비를 하냐면요. 예. 이제 자료에 보면 1939년 5월이구만. 조선일보사 주최로 조선 소리 콩쿠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런 대회들을 많이 했어요. 예. 이게 판소리뿐만이 아니에요. 농악도 하지, 무슨 심지어는 콩쿨때 하지, 체육대까지 다 했어. 막을마다. 예. 이때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는 뭔 경연대회도 그렇게 역사가 깊어요. 송가인이가 그래갖고 그냥 커졌잖아. 아, 큰게요. 송가인이가
진도에서 조그만 그 저 콩골대에서 해갖고 아, 예. 전국 저 뭐 오니까 또 거기서 노래해갖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그 팀에 나가서 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당대 최고의 판소리꾼으로 이렇게 올라섰고 그때 이제 김창룡, 이동백, 한성준 이분들이 심사를 맡았다고 해요. 쟁쟁한 분들이 있잖아요. 불의 대포로 이제 박봉석이 나온 거야. 이때가 17살이야. 그런데 그냥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1등 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 소년 명창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19살에 동일창극단을 임방울 선생님이 네네. 만드시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임방울, 이화중선, 박봉술 그래갖고 일본에 가서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갖고는 순천. 그러니까 박봉술 그러면 나는 순천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 네, 거기서 활동 많이 하셨어요. 순천, 목포, 전주, 군산, 정읍 이런 데 고학원 강사로 계속 돌아요. 목포에도 계시고 목포 고학원. 목포학 양성을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50년에 나잖아요. 네네. 53년에 순천에다가 구학원을 창설을 한 거야. 그래갖고 58년에 이때가 이제 37살인데 부산으로 가요. 그래갖고 부산에서 이제 오랜 동안 후진을 양성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제자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49세구나. 네. 뿌리 깊은 나무. 여기에서 이제 완창 판소리 해가지고 널리 알려지죠. 전주의 김동준. 군산의 이기권, 광주의 한승호, 남원의 강도군, 그 다음에 우리 박봉수 선생님까지 해서 호남의 오명창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오명창만 이렇게 부르기도 네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호남의 오명창,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을. 그래서 73년도에 적벽가로 구유자, 문화재, 인간문화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대에는 그 엄청 잘 나갔던 분인 것 같고. 어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셨어요? 이제 적벽가가 사실은 네. 대표적인 것이고 본인 그거고 그러지 네. 이 적벽가가 송흥록 이제 가왕이잖아요 네. 동편에 네.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망갑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네. 것이죠 네. 그다음에 춘향가, 그다음에 흥보가, 수군가 흥보가하고 수군가는 박봉술제라고 할 만큼 자기 어떤 유파를 근데 이제 자료에 보면 판소리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요. 86년도 예. 2월에 보니까 네. 창극 사랑보쌈이라고 해가지고 도창을 박봉술 선생이 제일 이제 수장이니까. 예.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국립 창극단 단원들한테 이거 예. 소리 다 가르치셨다면서요? 그럼요. 예. 뭐 박봉술 선생한테 소리 안 배운 사람이 예.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죠.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근데 이제 아쉽게도 86년도에 네.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89년에 이제 돌아가셔. 돌아가시는데, 송만갑부터 쭉 내려오는 이 줄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뒤를 이은 제자들이 송순서, 김일구, 예. 뭐 이 적벽가에 아주 지금 양대산맥이잖아. 양대산맥이잖아. 네. 그다음에 선동옥, 안숙선, 정미옥, 이옥천, 정성숙, 최승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박봉술 그때 당시에는 동편제 마지막 거장 이랬어요. 네네. 지금 이제 송순섭, 김일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예. 순양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예. 심청가가 없지. 그래서 그 네 바탕을 전체를 다 했던 동편제 그러니까 지금 거장. 우리나라에서 적벽가 하는 소리꾼이 예를 들어 한 100명이다면 95명은 이 박봉술 바디 적벽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군가도 한 그렇죠. 수군가도. 수군가, 흥보가도 네. 30-40% 될까요? 그렇죠. 박봉술 바디. 프로스는 잘 모르겠지만 예. 상당하죠. 20세기 중후반을 일세를 풍미하셨던 대명창 박봉술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